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관절 하윤 씨가 또 직접 가셨어요. 하윤입니다. 제가 우리 이정순 어머님의 달라진 일상을 확인하러 이곳에 왔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좋아요, 좋아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이정순 어머니 제가 갈게요. 찾아가는 길이 이제 좀 구성적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우수합니다. 여기 있어요. 어머나! 어머,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여기 계시네요. 네. 영상으로만 찾아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또 반갑네요. 네네네. 아니, 근데 여기 이 그네에서 앉아서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지금 여기 운동하고 이제 조금 쉬는 거예요. 아, 운동을 하시고 오셨다고요? 네네, 여기 운동하고 돌고 이래 왔어요.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앉아 계시나? 네. 아직도 아프셔서 앉아 계신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났어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어머니, 저도 걷기 운동을 좋아하는데, 한번 같이. 네네. 그래요. 저와 같이 한번 걸어보실까요? 네. 가시죠. 어머나. 어이구. 오, 벌떡 일어나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바로 일어나시네? 많이 나셨어요. 같이 가요. 진짜 네, 어머나, 어머나예요. 다리 저림으로 고통을 호소하셨던 이정순 어머님. 특히 계단을 내놓을 때 조마조마했는데 치료 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와. 편안한 걸음걸이로 계단 오르내리기 성공이고요. 웃음에 올라가시네요. 절뚝절뚝 불안했던 걸음걸이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야, 이렇게 힘찰 수가 없습니다. 네, 어머니 시술하신 지 한 달이 되셨잖아요. 네. 그 한 달 전후와 차이가 좀 있으실까요? 네, 있어요. 다리 좀 이렇게 통증이 없어졌고 네. 걷기가 좀 편해요. 걷기가 훨씬 더 편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럼요, 어머님. 아이고, 땀도 많이 나으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조금 걸으면 낫지. 그러면 좀 집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눌까요? 네, 가시죠. 네. 아, 두 손을 꼭 잡으셨네요, 두 분. 집으로 가봅니다. 집이 여기인가요? 네, 집이 여기예요. 아, 이쪽이구나. 네. 아니, 여기. 여기가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넘어지신 곳이 여기서 쫄쩍 미끄러졌어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비 오는 날 여기서 그냥 쫄쩍 그냥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여기까지 가서 살아 미끄럽겠다. 운동 빠졌죠. 비 오는 날에 여기는 미끄러우실 것 같아요. 요 돌이 미끄럽더라고요. 여기구나. 다시는 안 밟아요. 자, 안 밟고 조심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들어갑시다. 네. 집 앞이었군요. 조심조심. 안녕하세요. 조심하겠습니다. 와인이에요. 우리 애기들이고 며느리도 있고 아유 손주들까지. 아 뭐예요? 뭐? 아유 어머니 치료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해서. 아유, 와. 이런 걸로 아군 감사해도 먹어야죠. 네, 맛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수창 선생님께서 또 질투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수창 우리 원장님을 대신해서 맛있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되죠.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다리 통증이 아니라 허리 척추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시작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놀랐는데 그래도 원인을 발견해서 시술을 받고 다리까지 나아졌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걱정을 엄청 하셨을 텐데 시술이 다 끝나고 나서 다 완치가 되고 막 어디 가고 싶거나 그런 게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애기들은 우리 할머니가 다 나으시면 뭐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 그냥 할머니 존재 자체가 사랑이야?